다른 범죄들은 줄고 있는데 성범죄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성폭력 사건. 몇 차례에 걸친 학내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대학교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가장 대두되었던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학내 성폭력 근절이었습니다. 후보로 출마한 두 선본 모두 성폭력 근절 예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만큼 학내 성폭력은 작년부터 학생 사회에서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음대 성악과 박모 교수가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되었고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와 경영대 박모 교수의 연이은 성추행 사건은 학생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과 동시에 대학생과 교수 간의 갑을 관계가 낳은 성폭력 문제를 사회 문제로 가시화시켰습니다. 좀 많이 충격적이었고 그래도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인데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학생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대표 지난 2월 11일 서울대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학부생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총학과 이제 뭐 총협, 대학원 이런 단위들이 모여져서 대본부 논의를 진행한 후에 본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서울대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은 피해자를 위해 대본부 면담, 피해자 대리, 기자회견 및 공판 모니터링, 징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학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교수 학생 간의 갑을관계 성폭력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서울대학교 방송 SUB에 성폭력 피해 목격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건을 데자뷰로 접했었는데 그게 사건이 경황상으로는 자유전공학부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 한 분이 여자를 차용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먹어서 정확한 처벌은 데자뷰에는 나와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징계를 먹었다라는 사실만 이렇게 대답을 붙였습니다. 아, 그럼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그게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12년도라서 벌써 3년이 지나서 그때 당시를 제대로 기억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졸업할 때까지 4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4년 동안 정합을 먹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다시 복학한 거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나 학교 측에서는 한 4년, 원래 그때 징계 소문이 돌기로는 4년 정도 정학을 먹었다고 했는데 네. 아직 피해자가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복학이 이뤄졌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피해 여학생은 학교에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의 징계가 미흡하여 피해 여학생과 남학생이 현재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사상식 사전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합니다. 음란한 농담이나 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모두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인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학내 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에 지난 3월 17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00명 중 25.5%가
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16.5%가 학내에서 성폭력 및 성과 관련된 불쾌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10명 중 2명 가까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와 가해 행위 모두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지위는 선배 41%, 동기 40%, 교수 19% 순이었고 경험한 성폭력의 종류에는 원하지 않는 육체적 스킨십과 성적인 농담 및 음담 패설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위험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신고. 같은 설문조사 결과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 중 66.7%는 성폭력을 당했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책했다는 응답도 2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학내에는 성폭력 위험에 대한 인지 정도와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성폭력 관련 교육 및 대처기관이 학내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2000년에 설립되어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인권침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센터의 활동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대저널은 K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X가 인권센터의 적극성, 신뢰도, 접근성 혹은 인지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좀 이제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면도 있고요. 어떤 인지도의 문제 혹은 접근성에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권센터의 사건이나 사건을 경험한 자 혹은 그걸 옆에서 들은 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 과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권센터도. 이에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저희의 그 인권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사건이 났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수사기관보다는 사실 사건이 나기 전에 이미 예방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인권센터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총학생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아직 좀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가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이제 뭐 익명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학교 사회가 좀 좁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조심해서 사건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 차원인 거죠. 이러이런 학교 안에 이러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내는 것들을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를 자책했다. 성폭력으로 멍든 캠퍼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관악을 보는 눈, 관악 포커스.